태양광 정보들 할게요. 자, KCC. 뭐, 여러분들 KCC 잘 알겠지만, 금강이에요. 금요일 날빵 쳤죠? 뭐, 여러분들 KCC 하면은 건축 자재, 건설, 뭐, 두 가지를 다 영위하는 회사죠. 현대그룹의 형제지죠. 형제죠. 그래서 이 회사는, 되게, 재무구조가 단단한 회사죠. 사옥은 신사동에 있고요. 자산 대비 55% 저평가고요. 시총은 2조 4천억짜리인데, 2년 흑자 냈고요. 2021년도 적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자가 조금씩 나오는데,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성 있는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는 자산이 1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부채가 7조 9천억 정도, 약145% 자본 총계 대비, 자본 총계가 55조 4천억이니까 약145%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요. 유보율은 자본금 141억 대비 11,000%니까 회사에 돈이 11,000%면은 약 5조 정도. 10 빼면은 5천억이고요. 4,800억이고. 110배니까 5조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돈이. 회사의 유보율 갖고서 정리 다 하면은 뭐 빚은 뭐 2조밖에 안 남고 회사에 11조 정도 자산 가부채가 남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박스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V자 방식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KCC 관심 가지시고요. 관심 종목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화 솔루션. 자, 한화솔루션이 작년에는 적자가 나왔어요. 지금 내려오는 과정 지금인데, 얘는 바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제 V자로 올라가는 방식. 그래도 박스는 한번 만들다가 이탈을 했지만, 얘도 지금 살짝 박스 만들고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V자 방식이지만 쌍바닥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쌍바닥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박스 매집을 좀 하고, 그리고 움직일 것 같으니까 관심 정보에 놓으시고요. 이 앞에 그림을 똑같지는 않아요. 절대 나올 수도 없고요. 모든 종목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 느낌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솔루션은 관심 종목에다 놓으시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요. PBR이 42%, 자산 대비 42% 저평가 회사고요. 4조 6천억짜리 회사인데, 작년에 한해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는 지금 얘도 올해는 지금 적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솔루션은 지금 미국의 자회사가 요번에 계약을 큰걸 땄어요. 태양광 쪽으로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 솔루션에서 딴게 아니고 하나 그룹 자체 안에 있는 하나 큐셀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 하나 솔루션의 자회사는 아니고요. 하나 그룹에 상장은 안돼 있는데, 하나 큐셀이라는 회사가 태양광 쪽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걔하고 또 연관을 또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종목은 뭐 편안하게 20일이 우상향 틀릴 때 쫓아가셔도 돼요. 20일. 굳이 지금 자리에서 누르는 데서 내려오는 데서 떨어지는 칼날에 갈 필요 없고 그냥 20일 선에서 박스 매집을 여기서 또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만약에 들어가는 것, 이제 상황 봐서 실적 개선되고, 20거리가 붙는다면은 20을 돌릴 때 길게 보는 거고, 20거리가 없다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짧게 예, 좀 보시고 뭐한10% 20% 보고 나와도 되는 종목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나 솔루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성파인텍. 이 회사는 지금 2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2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2016년도에 5,500원 한번 올렸어요.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요. 얘네들이 여기서 반매 지분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절반은 갖고 있고요. 절반은 팔고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성파인텍은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38% 저평가고요. 시총은 314억짜리인데 31억, 21억 적자를 냈어요. 부채 비율은 50%, 유보율은 1,500%. 그래서 회사에 한 450억 정도 원재재하고 현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성패될 종목은 아니에요. 대성파인텍이.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 대개 시총이 작잖아요. 적자가 두번 났지만 상패되면 안 나오면 돼요. 종목이라는 건 하단에서. 근데 2년 적자가 만약에 이게 심하게 났다면은 문제성이 있어요. 근데 21억, 31억이다 그러면은 매출도 뭐 크지는 않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종목이다. 뭐 되게 우량한 종목은 아니야. 이건 이 종목 역시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 테마로 보셔야 돼요. 테마. 테마로 보시는데 지금 시총이 지금 앞에서 보시다시피 300억짜리잖아요. 시총이 300억. 근데 과거의 최고점이 어디 나왔냐면 2016년도에 나왔어요. 5,500원이요. 그죠? 2010년도예요. 주봉으로 볼게요. 편하게. 팁 드리는 거예요. 팁. 이거 공부해요. 이거 차트가 예뻐갖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겸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2009년도 상장을 해갖고요. 2011년도에 한번 올렸다가 2012년도 초에 내렸어요. 근데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이 자리가 500원, 400원 때였었어요. 500원, 400원. 근데 얼마까지 올렸냐? 2,300원까지 올렸으니까 한 5배 올렸죠. 400원, 500원 기준으로 잡을 때 5배, 그죠? 그죠? 이 자리가 이 저점에 여기 들어갔다 쳤을 때 매집치고 5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매집을 하고 저점을 여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또 1년간 더 모았죠, 주식을. 여기서 매집하고 또 1년을 더 모았어요. 그러니까 약 3년을 모았어요. 모으고 이제 들어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얼마였냐면은, 700원대에서 5,000원이니까 8배 올렸죠. 8배. 그리고 이 자리에서, 600원대에서 3,400원까지 올렸으니까 662,36. 500% 올렸죠? 그죠? 그죠? 500%. 그죠? 800%. 500%. 신호도 떨어졌어요. 그죠? 얘 20주만요. 20주만 우상향을 여기서 틀어준다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간이 됐다, 안 됐다? 대성파인텍이 상패만 안 당한다면요. 재무적으로 이상하고 회사 재무가 이상 없다 했을 때 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다.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주기가요, 상장한 이후로 몇년 만에
여기 올라갔어요. 7년 만에 갔죠. 그죠? 그리고 2016년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8년 차예요. 그죠? 8년 차가, 7년, 8년 차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앞에 산, 큰 산을 보시고요. 이 구간이 몇 년이 흘러갔나. 같은 회사라도요. 똑같은 회사라도 이 연차는 틀려요. 짧은 애들은 뭐 5년 만에, 이 구간이 4, 5년 만에 올린 애들이 있고요. 긴 애들은 10년, 한 11년, 12년 만에 이 구간을 벗어나서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지워볼게요. 여기서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총에 따라서 기간이, 이 기간이 여러분들 짧은 애는 4, 5년 크게 가는 자리가 긴 애는 11년에서 12년까지도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100% 이상 수익을 볼 종목을 찾으려면은 들어가려면 몇 년은 흘러야 될까요? 이 높은 고점에서 시총에 따라서 4, 5년짜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요. 길어야 12년, 최고점에서 12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의 높이 올라간다는 거. 아셨죠? 머리에다 두셔야 됩니다. 자, 샘플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무거나 한번, 자, 1인당 하나씩 정말로 한번 크게 대지상승을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다음에 한번 들어 올리는 자리가 몇년 만에 움직이는지 한번 평균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자, 종목을 한번 1인당 하나씩만, 오래된 기업이야. 기업이 좀 오래되는 회사들을 하나씩만, 코스닥 종목, 코스닥 종목들 있죠? 대형주 말고 코스닥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성판이 되게 이제 가봐야 여러분들이 가는지 알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간 애들이. 정말 앞에 많은 큰 산을 남겨놓고 한 7, 8년, 8, 9년을 지나, 8, 9년, 10년을 돼서 앞에 큰 산을 냅두고 올라가야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비교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간 종목들이 있죠? 많이 올라간 애들. 이런 애들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1인당 하나 보시고, 샘플로 하나씩 하고요. 태양광은 오늘 대성파인 때까지만 3개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한이뭐한 2, 3일 나눠서 하자고요. 하고 오늘은 교육 9시 22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진짜 교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백승배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100% 이상, 2, 300% 이상 올라가는 자리가 세월이 그렇게 지나야 한 번씩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데이터 분석할 겸 여러분들이 암호 종목이나 요 근래 많이 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앞에서 정말 뭐한 7, 8년, 10년 전에 한번 큰 산을 만들고 내려왔다가 그러고 정말로 큰 산을 만들어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찾아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1인당 하나씩만. 그래서 한뭐한 3, 4개 해보시면은, 보시면은, 아, 정말 크게 가는 자리는 세월이 참 한참 흘러서 가, 자, 세월이 지나야 정말 큰 자리 포지션이 한번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불러보세요. 많이 간 거. 많이 올라간 거. 자, 코스닥 종목으로요. 폴라리스 이거 할까요? 얘 많이 갔죠? 뭐 보이는 대로 하자고요.
이 자리가 많이 갔죠. 여기서 얘.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자리에서 폴라리스가 한 3년 지나서 이렇게 큰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2005년에서 2008년 3년 지나니까 크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얘가 요번에 17년도에 올려놓고 내려왔다가 20년도에 살짝 올리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방식이 좀 바뀌었죠, 기간이. 그죠? 과거에 3년 패턴이었는데 얘는 3년에 쭉 올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간이 좀 늦어졌죠. 그죠? 늦어지고 치고 있죠. 이 기간에서 얘는 여기서 저점 만들고 몇 년이에요? 7년. 그죠? 2016년인가? 16년인가? 16년이죠. 16년에서 저점 여기 2023년도. 저점 만들고 지금 들어 올렸죠? 올리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여기서 깨지고 내려와요? 그럼 뒤에서 올려요. 뒤에서 여길 향해서 가요. 저걸 뚫던지, 저 근처를 가던지, 뒤에서. 그럼 여기서 지금 올리던지, 내려왔다가 올리던지, 얘는 또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은 여기라고 봤을 때,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16년에서 2023년도에 바닥 잡고 올렸으니까 7년이죠. 그죠? 맞죠? 과거에는 좀 기간이 짧았어요. 옛날에 15% 단위 갈 때는요, 좀 빨리 움직였거든요. 근데 30%짜리가 생기면서요, 꼭대기에서 저점을 만들고, 꼭대기에서 저점 만들고, 본격적으로 100%, 200%, 그러니까 100% 이상이죠. 100% 이상 올리는 자리는 항상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빨라야 5년, 4, 5년. 보통 7년에서 12년 사이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잡고, 쳐다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볼 때, 모바일로 봐야 될까요? PC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글 올려보세요. 내가 차트 볼 때, 이렇게 기간이 멀리 떨어져서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으면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될 거예요? 무조건 PC로 보셔야 돼요. 모바일로는 못 찾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그냥 순서대로 있는 거 위에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간 종목 있죠? 순서대로 여기서 근래에 많이 간 애들 한번 찾아볼게요, 차트를. 자, BHC 얘는 이제 재무가 실적이 지금 따라와서 올라오는데 얘는 저점을 여길 만들고 매집하고 왼쪽에 뭐 예를 들어서 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9년 만에 올라온 거고요. 송호전자가 여기서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자, 이 기간에서요. 2000 여기가 몇 년도예요? 2007년이죠. 여기가 2007년입니다. 저점을 몇 년도에 만들어요? 2020년도. 그죠? 그러면 몇년 만에 올라가요? 얘는 13년 만에. 100% 이상 나오는 자리가 341원에서 2200원, 2400원까지 올라가는데, 그죠? 345원이면 뭐, 400원 잡자고요. 400원 잡았을 때, 4624, 600%잖아요? 그죠? 600% 올라가는 자리가 얘는 1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자, 얘는 진짜 길게 나왔네요. 11년, 12년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리에서 여기가 13년 걸렸어요, 얘는요. 한국 속에 볼까요?
여기가 고점이죠. 그럼 이 고점에서 여기 오는데 몇년 걸렸어요? 얘가 2007년이니까 2020년도에 올렸으니까 얘도 13년 걸렸어요. 그죠? 맞죠? 13년. 몇 배가 올라가요? 2,500원에서 3만 원, 10배 가죠. 그죠? 13년 만에 얘는 10배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는 13년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기엔 11년, 12년 봤는데 13년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모바일로 13년 볼수 있냐? 못 봐.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연연하죠. 조금 30% 먹으면, 그죠? 이러면 여러분들 돈못 따요. 이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먹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리 나오는 게 제가 뭐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요새 올라간 거 체크할 겸 올라간 거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하고 여기하고 기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산에서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들어간 데에서 딸 수도 있지만 따는 게 퍼센트가 적죠. 진짜 많이 먹는 자리는 세월이 깨지나야 큰 자리가 나오죠. 또 보자고요. 그냥 여기서 많이 올라간 애들 보자고요. KCC는 뭐본 거고. 자, 하이텍팜. 자, 하이텍팜이 19,000원이 2012, 1년도에 2년인가? 보자고요. 2011년도에요. 11년도에서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4,000원에서 2만 원 가니까요. 19,000원 갔잖아요. 몇 프로 나와요? 400%. 그죠? 몇년 걸려요? 11년에서 20년까지 9년. 그냥 순서대로 하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럼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아야 해요?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는 거죠. 단타로 하던 중기로 하던, 내가 짧게 먹던 크게 먹던 싸움은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10년도에 상장해갖고 처음 친 거예요. 그죠? 처음 쳤어요. 박스 그리다가 2020년도에 1,500원짜리가 7,500원 갔으니까 한 8,000원 갔으니까 뭐 5배 정도 쳤다고 봐야 되겠죠? 5배? 그럼 얘가 다시 움직이려면은 세월이 뭐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잠깐. 올라갔다 빠질 수는 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테마 붙여서 그냥 빠지겠죠? 그럼 얘가 다시 가려면 어떻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은 뭐 여기서 올라서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적이 계속 성장을 못 한다면은 그냥 또 다시 이렇게 내오겠죠.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최소한 몇 년? 5년은 몇 년이에요? 20년, 10년. 그죠? 이 자리에서 10년은 기다려 줘야 얘는 빠르면 7년에서 10년, 5년에서 10년 안에 여기서 타이밍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5년에서 10년. 그냥 보이는 대로 하자고요. 종목들. 얘도 신규 상장이네. 2,000원짜리가 한번 들어 올렸어요. 너 4배? 이거 다시 내려와서 언제? 이제 내려오면은 얘도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오려면 5년 이상. 짧아야 5년, 길면은 7년. 좀 진짜 길면은 10년 이상. 그죠? 13년까지도.
얘는 16년도에 안뭐 여기서 뭐큰산큰 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여기로 잡아대면은 얘는 4년 만에 그죠? 4천원 천 얼마 2천원 정도 만들고 이 자리가 얼마야? 1800원에 2000원 잡고 20배 갔네요. 여기 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몇년 만에? 4년 만에. 그죠? 짧아야 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짧으면은. 꼭지 13년도에 만들고요. 6년 만에 올리죠, 다시. 바닥에서 몇 프로? 6,000원에서 33,000원까지니까 500% 만들죠. 14년도에서 6년 내리고요. 그죠? 내렸다가 여기 또 돌파했어요. 34,000원. 다시 얘 내려오면은 기간 얼마나 걸릴까, 여기서요? 여기 내려오면 얘 최소한 6년은 한국어 컴퓨터 이제 내려오면은 6년은 6, 7년은 고생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아무거나 하자고요. 자, 3만 원에서 하나 기술 14만 원 만들었어요. 그럼 얘 다시 가려면은 시간 꽤 걸리겠죠? 이 자리에서 최소한 몇 년? 20년에서 3년 만에 올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가려면은 3년은 꼭대기에서 3, 4년은 지나야 되겠죠? 몇년 걸릴지 봐야 되겠지, 이거는. 신규 상장이니까. 오래된 거. 22년도, 21년도. 얘가 다시 가려면은, 이 자리 향해서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죠. 뭐, 재무가 좋거나, 뭐, 새로운 에스티팜이 뭔가, 성과가 있는, 신약이 뭐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번 또갈 수도 있겠죠. 근데 희박하다는 거죠. 자, 파마 리서치가, 15년도에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을 여기까지 만드는데 5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몇 프로를 올려요? 3만원에서 500% 이상 올리죠. 그죠? 얘는 여기서 죽으면은 파마라 리서치는 여기서 죽으면은 몇년 걸려? 다시 내려오려면은 바닥을 잡고 이런 모습을 이 모습을 그리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아, 이런 자리에서는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얘가 더 가더라도 싸우면 안 되겠죠. 내가 싸울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서 싸워야 되겠죠. 산에서 내려와서 최소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최소한 4, 5년? 3, 4년? 그죠? 이제 바닥도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건 이제 느끼셨죠? 내가 바닥으로 예상했던 자리가 진바닥이 아니고 또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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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몇 년간에서 여러분들은 속임수를 주다가 그러고 몇년 박스 그러니까 하단에서도 속임수를 여러 번 주다가 몇년 후에 출발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쳐서 쓰러질 때쯤 얘네들은 4배, 5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1000%도 나오고, 2000%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종목을 여기서 미리 체크해갖고 한건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갖고 한 거죠. 그죠?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보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지금 오늘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1번. 느끼는 게 없다, 2번.
최소한 4년은 지나야 되겠다. 그죠? 그죠? 꼭지를 만들어 놓고 앞에 큰 산을 만들어져 있다면 최소한 4년이 지나서 쳐다봐야 될까 말까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자, 태양광 15개 있는데 나눠서 하자.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한테, 크게 먹을 자리, 잔발이 먹을 자리 여러분들 해봐야 돈못 따요. 이렇다 땄다, 이렇다 땄다. 잘해야 본전치기야. 큰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칼을 휘둘 때는 제대로 칼을 휘둘 줄 알아야지 어설프게, 짝대기 갖고 칼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바닥을 잡을 때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키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시장에서 생각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자리가. 그리고 많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많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소문내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프로그램이 AI라는 게 형성이 돼갖고, 시장은, 뭐, 앞으로 AI가 나와도 이 시장은 AI가 못 이겨요. 왜? 바꾸니까 계속. 그럼 바꿔서 얘네들이 해먹을 쯤에서 끝나고, AI가 그 방식으로 했다간 또 틀리고, 또 방식 바꾸고. 왜? AI가 못 이겨요. 데이터 분석을 몇년 축적해놨어. 근데 또 틀려져. 바뀌어. 어떻게 걔네들이 AI가, 분석이 과거 거는 있어야 데이터로 AI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못 해준다고요. 못 이긴다고, AI가. 바꾸기 때문에. 근데 못 바꾸는 게 있단 말이야. 바꿀 수 없는 방식이. 그 기본화에서 얘네들이 변화를 준단 말이야. 그 기본을 몰라갖고는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못 따. 그건 꼭 여러분들 아카데미 꼭 들으셔야 돼요. 비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꼭 배우셔야 된다. 시장에 정말 AI가 근접 못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나머지, 한 화수까지,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이틀 나눠서 태양광 15개 종목, 마무리할게요. 자, 분석은 다 해놨어요. 자, 주말에, 종목 싹 정리, 포토 정리, 싹다 하고, 태양광 정리하고, 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골드방 이제 오셔도 돼요. 오셔서 제대로 먹자고요. 먹을 종목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로 미니멈 100% 200% 이런 거 기본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들 하시고요. 자, 즐거운 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 들어 가세요. 네. 소연님 고마워요. 네.